25번째 동작 설명. 양손으로 양 발가락 감싸지어 안으로 바짝 당기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세웠다 하기를 두세 번 한다. 이때 한 번은 앞으로 하고 그 다음 고개를 좌우로 바라보고 한다. 효과: 머리의 후두, 근골과 상하하골, 치근이 튼튼하여지며 손의 완뇨골근과 배의 내조강근, 복근과 장지신근과 각 동정맥, 신경 등이 좋아지며 거골, 거려, 개맥, 골륜, 국문혈 등의 자극으로 신염과 출혈, 월경 불통에 좋은 효과가 있다.